지금까지 방송에서는 해본 후에 확실한 것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것은 처음부터 설명서 보면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머리 염색입니다. 제가 한 4개월 정도 염색을 안 했는데, 그냥 일반 염색제는 아니고요. 두피에 자극 없고 머리 손상 전혀 없고 머릿결에 힘이 생긴다고 해서 꼭 집어서 말하면 염색약이라고 할수 없고요. 연예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윤기 나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컬러 제품이라고 합니다. 설명대로라면 암모니아도 없고 실리콘도 없고 PPD도 들어있지 않고 그러면서 그레이 헤어, 흰머리 커버해주고 머리 색깔도 좋게 해주고, 리프트업은 안 된다고 합니다. 우선 샴푸 후에 젖은 머리에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이겁니다. 이게 베이스고요. 이거 기초고, 이게 색깔을 내주는 이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컬러 색깔이 한 30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남성들, 중년 남성들이 했을 때, 어느 정도 좋은 색깔 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웜 골드, 따스함을 주는 금빛 색깔이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이라고 합니다. 어울린다고 하네요. 상품명이 상품 이름이 큐티클 글로스 컬러. 큐티클이 머리의 가장 표피면을 글로스 컬러. 되게 뭐 환하게 해준다, 밝게 해준다 이런 제목이고요. 이게 이제 같이 섞어서 쓰는 큐티클 글로스 베이스 묻혀놓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감으면 된다고 합니다. 피부에 묻더라도 쉽게 씻겨져 나가고, 단점 한 가지는 염색약처럼 한 달, 두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머리 표면만 코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2주 후에 그냥 쉽게 요거 담아서 한번더 감으면 되니까 지금 제 모습 잘 기억했다가 한 20분 정도 후에 계속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손상되지 않도록 홍삼진액 샴푸가 아니라 식물줄기 샴푸로 머리를 감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머리 간단히 감고 왔습니다. 지금 젖은 머리 상태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만 제거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큐티클 글로스 컬러 웜 골드라는 이 색깔을 이쪽 베이스에다 섞어서, 여기엔 반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약간 회색 부분과 하얀 부분, 좀 연한 회색 부분인데, 이쪽 그대로 놓으면 꽉 찬다고 하니까 그대로 흔들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골드 색깔이 이렇게 나네요. 노란 색깔. 웜 골드라고 합니다, 색깔이. 흔들은 후에 머리에다 뿌리고 문질러주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필요한 부분에 머리에 뿌리고, 네, 문질러주면 된다고 합니다. 옆머리가 주로 하얘니까, 네, 옆머리 쪽에 한번 뿌려볼게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건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제품입니다. 가능한 머리카락에만 하라고 하는데, 뭐 두피에 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짧은 머리라서. 네, 느낌은 아무 냄새도 없고요. 참뭐 자극 없고, 일반 그냥 샴푸 칠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피부에다 한번 발라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얼굴에도 여기까지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여기 색깔이 묻는지 안 묻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여기도 한번, 네. 직접, 네. 이렇게도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일부러요. 여기도, 네.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해볼게요. 네. 정말 잘 지워졌는지, 예.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귀 위에 여기 이렇게 많이 묻혔습니다. 아마 적당히 골고루 칠해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 10분에서 20분 기다리는데 색깔이 잘 배어들도록 헤어캡을 쓰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헤어캡을 머리를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20분. 네. 이렇게 하고 한 20분 정도, 20분 후에 머리 감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30분 지났습니다. 머리 감고 지금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예, 큐티클 글로스 컬러. 이것을 사용하기 전과 지금과 어떻습니까? 뭐, 되네요. 예, 일단은 되고요. 처음 해봐서 제가 그냥 그잘못 묻혔는지, 예, 완전히 귀 밑부분, 이 부분은 조금 아직 하얀 머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95% 이상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검게 칠했던, 제가 일부러 칠해놨던 부분도 하나도 안 남고 깨끗하게 잘 씻겨져 나갔습니다.
색깔이나 이런 것은 100% 만족하고요. 며칠이나 이것이 지속되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머리 손상 전혀 없고 머리 힘 있고 윤기 나는 그런 머리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통관에 걸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노력하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큐티클 글로스 컬러.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은 연예인들처럼 머리 윤기 나고, 예, 컬러도 제대로 살고, 흰머리, 새치머리도 커버해 줄수 있고, 뭐 2주일에 한번 정도, 20분, 30분, 그 정도는 시간 내 주셔야지, 그 정도는 문제 안될것 같습니다. 머리 손상이 전혀 없다는 거, 두피에도 자극 없고, 잘 씻겨 나가고, 시간도 10분, 10분 정도면 되고, 씻고 뭐 하는 데까지 말리고 하는 데까지 한 30분이면, 총 30분이면 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제품들 많네요. 저는 앞으로 이 제품으로 새치 커버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큐티클 글로스 컬러. 큐티클 글로스 컬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헤어 전문점 가서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머리 손상 없이 큐티클만, 머리 표면에 코팅을 해서 색깔을 낼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지금까지 뉴욕 홍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